폼롤러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내 몸에 뭉친 부위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폼롤러라는 거는 이 자가근막 도구다. 근막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유기적인 비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육이라는 거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시잖아요. 근막이라는 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걸 왜 했냐면은 근육은 어느 한 군데가 뭉치면 그 부위만 주로 풀 수가 있어요. 근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한쪽에 구겨져 있으세요. 내가 구겨져 있는 부위 때문에 다른 부위도 딸려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내가 어떤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뭉쳐있는 부위 때문에 활동이 안 나오세요. 이 뭉쳐있는 근막에 대해서 자가적으로 풀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스트레칭만큼 중요하지만 자가근막 이완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뭉쳐있는 데 위주로 조금씩 풀어보실 거고요. 종아리를 먼저 풀어주실 거예요. 편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정강이 뒤에, 팔을 뒤로 편하게 기대시고요. 자, 반대다리는 이렇게. 자, 여기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이 폼롤러의 무게중심이 실릴 수 있도록 자, 그대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보시는 거예요. 꼬꼬. 자, 10번 한번 해보실게요. 셋. 네, 편하게 앉으시고요. 어디서? 편하게 앉으세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그대로 타고 올라와서 허벅지 뒤에 가운데 정도의 위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반대다리도 똑같이 구부리고 이제 이 다리를 쭉 펴주세요. 이 허벅지 뒤에 폼롤러를 꽉 누르면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 뒷부위를 다섯 번만 눌러보실게요. 아까는 팔에 힘을 줬었는데 아, 예, 다리에다가 다리에 힘을 줬으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더 많이 눌려지고 오, 네네네 맞아요. 그 눌려지는 느낌이 제일 중요하세요. 네, 좋습니다. 이 등 부위로 타고 올라오실 건데 등을 베고 누우실 거예요. 폼롤러를 베고 다리도 편하게 구부려 주시게요. 엉덩이를 살짝만 떼주세요. 그리고 그 주변 부위를 위아래로 똑같이 발바닥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네. 발바닥에 꾹꾹. 힘을 주니까 훨씬 더 편하게 네. 이제는 등 부위 가운데랑 위에를 누를 건데 그러려면 폼롤러가 내 날개뼈 가운데쯤 오게 이렇게 내 이 부위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 위에를 조금 더 누르려면 고개도 살짝 뒤로 기대는 느낌 예, 맞습니다. 좋다. 네, 그대로 날개뼈 가운데 부분이랑 등 윗부위 위주로 이것도 좋은데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엉덩이 내리시고요. 날개뼈 부위를 한쪽씩 다시 누르실 건데 네. 자,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한쪽으로 무게를 실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괜찮다 하면은 엉덩이를 떼셔도 되고요. 힘들다 하면은 그냥 붙인 상태에서 위아래로만 이렇게 누르셔도 상관없으세요. 겨드랑이 옆 부위를 할 건데 저 우선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대 누우실 거예요. 다리를 45도 정도 이렇게 구부려 주세요. 자, 몸을 이렇게 앞뒤로 앞뒤로 이렇게 꾹꾹. 여기 혹시 말캉말캉한 부위 느껴지세요? 고기가 등 근육이 끝나는 지점이시거든요. 그렇게 많이 풀어주시면은 팔을 잘 돌릴 수가 있으세요. 쉽게 말해서 안 좋은가 봐요. 그 앞에 약간의 그 여기는 100이면 100 거의 다 아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팔을 우리가 이렇게 내리고 다니시잖아요. 어깨 올릴 일이 사실 많이 없어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운동할 때 아니면 그래서 이만큼 여기가 계속 뭉쳐 계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자, 이 부위는 조금 더 불편하시니까 조금 더 강하게 눌리기 위해서 이 받침팔을 조금 더 뻗어 보실까요? 이렇게. 네. 그럼 무게가 조금 더 실리시죠? 그쵸. 네. 몸에 그렇게. 체중이 일로 실리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안면 부위를 다시 한번 풀어보실 건데 정강이부터 푸실 거예요. 이 부위는 거의 안 푸시거든요. 여기서 이 위에 이 정강이 부위의 가운데를 맞춰 누르실 건데요. 견골이라는 종아리 정강이 뼈시거든요. 여기가 정면에 있지 않고 살짝 바깥쪽에 있습니다. 팔을 이렇게 앞으로 뒤져보실게요. 그러면 은 자연스럽게 바깥면이 눌리실 수 있으세요. 네. 이 상태에서 무게를 실어서 꽉 가두르세요.
네, 좋습니다. 여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여기를 시원하지 이렇게. 않으세요? 네. 종아리 부위랑 이 앞부위가 발목의 유연성에 관련이 있거든요. 잘 움직이시려면 앞뒤 다 풀리셔야 되는데 대부분 종아리만 많이 푸시죠. 그렇죠. 여기는 많이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아프세요, 누르시면. 네, 이제 허벅지 여기 앞면을 한번 풀어주실 건데요. 자, 한쪽 다리씩 푸실 거예요. 자, 몸을 우선 엎드려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허벅지 앞에만 이렇게 두실 거예요. 폼롤러 있는 쪽에 다리에 무게를 살짝 실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대 다리 무릎을 살짝 떼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팔이랑 팔꿈치랑 발목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별로 아픈 느낌은 없으세요? 아프시죠? 원래 엄청 아픈 건데거든요. 네, 너. 이 앞면도 한 번만 더 누르실게요. 이렇게 겨드랑이 앞쪽에 폼롤러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팔을 살짝 뻗으실 건데요. 여기서 반대손은 살짝 가슴 앞을 받치고 여기서 무게를 조금 더 이렇게 실으실 거예요. 이렇게 앞쪽으로 꾹꾹. 네. 네, 됐습니다. 오케이. 한 번 더 시원했어요. 운동 전에 뭉쳐있는 상태에서 운동하면은 그 부위 때문에 가동 범위, 운동 범위가 잘 못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에 또 스트레칭 하듯이 많이 풀어주시면 전에, 좋으세요. 운동 전에 하는 게 좋다는 얘기네. 근데 운동 끝나고 혈액순환도 되면서 노폐물 제거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 전후에 계속 다 해주시면 좋으세요.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운동 진행을 다 하셨고요. 지금 배운 것들 계속 활용해 보시면서 응용해 보시면서 결국엔 내 거 만드셔야 되거든요. 네. 내 거 만들려면 자주 해보셔야 돼요. 배우신 것들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네, 그렇게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게 이게 스트레칭 안 되는 부위를 저거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왔던 부위를 네네네. 하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